자, 그러면 이제 그 환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 그걸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그 고자가 됐던 대표적 역사적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이죠. 사기를 썼던 사마천이 있죠. 자는 자장이고요. 자장면 먹고 싶은데. 어쨌든 그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죠. 네, 사마천은 나중에 궁형을 당하고 나서 그 환관보직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동양의 그 사학사에서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을 빼면 언급이, 그 학문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존재감이죠. 그 서양사 쪽에서는 헤로도토스가 있다면 동양사 쪽에서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사마천은 그 사기의 그 내용보다는요, 그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이 더 유명해졌죠. 그 뭐냐, 형벌을 받은 시점이 그 역사책을 다안 썼을 때여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는 그 목숨만은 살아남는 형벌을 받아야 됐었죠. 그 궁형을 받으면서 영 좋지 않은 곳을 떼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이미지가, 환관 이미지가 좀 있긴 한데, 사마천은 처음에는 환관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환관 보직이 있는 쪽으로 가기는 가요. 어쨌든 사마천은요, 기본적으로 어릴 때그 공부를 한 다음에요, 처음으로 그 관직으로 나가기 전에는 한동안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적들을 좀 탐방을 했다 그래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아마 거기서 뭔가 역사책을 쓸 만한 배경은 생겼겠죠. 구전으로 들은 얘기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사기를 보면요, 사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태사공 자서라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기 전에는 태사령이라는 보직이 있었어요. 태사공. 그런 보직이 있었기 때문에 태사공의 자서. 자서전.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얘기도 쓴 거야, 역사책에다가. 삼국지 시대의 인물 아니고요. 자꾸 왜 딴소리 하고 앉아 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컨텐츠 흐름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경고 드릴게요. 책임으로. 책임 경고 드릴게요. 자, 흐름하고 안 맞는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왜안 먹혀? 그러고 꼭 이게 역사 컨텐츠 하면요, 주제하고 안 맞게 쓸데없는 질문 해대는 역사충들이 있어요. 그거 BJD 다 싫어해요. 어쨌든 사마천의 아빠인 사마담이 이 태사령이라는 직위에 있었고, 사마천도 나중에 물려받아요. 직위를 물려받는데, 그이 태사령이라는 직책이 뭐였냐면요, 천문, 역법 등을 포함해서 그 밖에 여러 학문들이 연구하는 직책이에요. 역사도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 봉선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봉선이라는 의식은 중국 황제들이 그 하늘에 대해서 지내던 제사 의식이에요. 나중에 대한제국 시대에 고종도 원구단이라는 곳에서 그 제사를 지내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 대해 지내던 제사인데요, 보통 중국에서 황제들이 이 봉선이라는 제사를 지내던 곳은 태산이에요. 그 태산이라고 있어요. 산동반도에 가면
나는 이제 그 학부생 시절 때그 산동반도에 답사를 간 적이 있어서 태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무릎을 다치기 전이었는데, 무릎 다치기 전에 태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실제로 태산은요, 한 해발 그 약간 그 해발 한천 몇백 미터 정도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리산보단 낮아요. 지리산보다 낮고 아마 태백산하고 아마 조금 비슷할 거예요. 그 태백산하고 살짝 비슷한 그 정도 높이의 산일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 황제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는 약간 종교 의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처럼 위대한 업적을 세운 황제면 봉선을 지낼 정도 짜면 되잖아 하면서 그냥 과시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거죠. 시초는 주나라 시대 때부터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 행사가 된 거는 최초로는 진시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유명한 황제들이 했어요. 한무제, 이름은 유철이죠. 한무제가 이 규모를 더 키웠고, 나중에 후한 왕조를 재건한 그 광무제도 이걸 했고요. 그리고 송나라 시대의 진종이라는 황제도 했어요. 근데 사실 진종은요, 명군은 아니었어. 송나라 시대의 진종은요, 그 고려 거란 전쟁 시대 있죠. 그 서희가 소선영하고 애교 단판을 한 이후에 진종 시대 때그 요나라 성종이 송나라를 공격해요. 북송을 공격을 해서 그 뭐냐 송나 그 송진종이 오히려 겁나서 싸움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재상들이 억지로 폐하 즉 싸우셔야 합니다 이거죠. 억지로 끌고 나가가지고 겨우 분위기를 이길 분위기까지 딱 갖고 갔는데, 요나라가 강화조약 맺자 제안하니까 진종은 뭐냐 그래? 피안 흘리고 잘 됐네? 그래 강화조약 하자 했는데, 그게 맺어진 게 전현대맹이에요. 전현대맹은 요나라가 송나라를 형님으로 모시는 대신 송나라가 요나라한테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동생 나라한테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왜 봉선을 했을까? 그냥 그 전쟁 끝냈다 이거야. 지금 오늘 컨텐츠 주제하고는 안 맞으니까 안 맞는데 계속 묻지 마세요. 그때 중국 기독교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거든요? 기원전 100몇 년 그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성당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민감하거든요? 말 조심하세요. 지금 님이 자꾸 쓸데없는 질문 계속 해대고 있는데, 지금 강퇴할라 말라, 지금 레드카드를 꺼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손 조심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그 봉선이라는 행사가 있어. 한무제가 봉선을 지내면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이잖아. 그래서 그 사마담, 태사령 사마담은 그러면 나도 이 역사적인 현장에 갈수 있겠구나 했는데, 태산까지 갔어. 태산까지 갔는데, 한무제가, 사마담, 그대는 같이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대기하시오. 해가지고, 이때 사마담이 엄청나게 시리에 빠져서 빡치게 돼요. 아니, 질문 자체가 금지라는 그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컨텐츠 주제는 환관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대표 인물들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진시황 얘기를 왜 계속 꺼내고 있죠? 그 얘기 지나갔는데? 계속 컨텐츠 흐름 계속 방해할 거예요? 원래 책임 한번더 주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졌네? 계속 그냥 강퇴시켰어요. 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 얘기 묻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어따 대고 계속. 에휴.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봉선이라는 정치적 그 의식은 정말 그 시대를 잘 타야 돼요. 아까 저 새끼처럼 괜히 그 질문 흐름 이상하게 탔다가 강퇴되지 말고. 어쨌든. 아, 저 새끼 때문에 코 막히잖아. 내가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요. 저런 애들은 확 그냥 구형을 해야 돼. 그래서 사마담은 정말 시리에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병이 나버렸어요. 화병이 나서 죽었어요. 화병으로 죽는데 그 아들인 사마천한테 자기가 집필하던 역사서가 있으니까 그거를 완성해달라. 그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요. 그래서 사마천은요, 그래, 아빠의 유지니까 이 역사서를 완성하겠다 해서 일단은 이제 아버지의 직책인 태사령을 물려받게 돼요. 태사령을 물려받게 되고, 그래서 태사 공서를 집필하던 도중에, 사건이 터져요. 이릉이라는 장군이 보병 5,000명으로 8만 명의 흉노족을 상대하다가 포위당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항복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처 그 당시 그 한무제는 빡쳐요. 한무제 같은 경우는 그 이릉하고 같이 출전했던 이광리라는 장수가 있어요. 근데 이광리는 여동생 이씨가요, 한무제의 애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그 이광리를 약간 좀 편애하는 경향이 있었어, 한무제는. 근데 그 이릉의 경우는요, 그 뭐냐, 3대가 무제하고 좀 꼬인 관계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인 이광은 원래 명장이었는데, 한무제의 사주를 받은 위청한테, 약간, 좀안 좋은 일을 당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병으로 자살했고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인 이감은 흉노 토벌의 공적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위청한테 따졌다가, 사냥터에서 곽거병한테 살해당해요. 그리고, 이광리는 후선에서 패했는데, 이릉은 그 앞선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무릅쓰고 끝까지 저항하다 어쩔 수 없이 투항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한무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명예롭게 죽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그 약간 그것 때문에 좀 빡쳐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사마천 혼자서 중국의 신료들 중에 유일하게 이릉을 변호를 하게 돼요.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 사마천의 후예를 그 전한 황실에서는 등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고, 그 사마천이 경제 본기에 그 경제하고
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게 있어요. 참고로 전한 경제는요, 나중에 삼국지 시대에 총나라 대촉을 세우는 그 유비의 조상 맞아요. 유비가 전한 경제의 후손이에요. 그렇고요. 그 사마천은 사실 이릉하고의 그 관계가 1도 없었는데 그냥 옳다고 생각해서 변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무제한테 찍혔어요. 한무제한테 찍혀서 그 뭐냐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한무제한테 찍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뭐냐 사마천이 택할 수 있는 방법. 보석금 50만 전 내고 풀려나기, 처형당하기, 궁형. 셋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궁형이라는 거는요, 그 거세, 자른다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 죽을 경우, 죽어도 명예는 보존돼. 근데, 궁형을 당할 경우는요, 목숨은 살수 있어요. 하지만 명예를 잃어버리게 돼요. 남자로서의 명예를 잃게 돼요.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궁형을 그 당시 50만 전의 금액이면요, 병력 5천명을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에요. 사마천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선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궁형을 받겠소이다 하고 궁형을 당하고 고자가 됐다 그래요. 자, 그래서 태사공 자서에 의하면 궁형을 당했던 그 부분에 이것이 나의 죄인가? 이것이 나의 죄인가? 내 몸이 훼손되어 쓸모 없어졌구나 라고 내가 고자라니 하고 절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몸에도 상처가 생겼지만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다 그래요. 여름에는 이제 그 거세를 하게 되면요, 그 요도에서 그 찔끔찔끔 그 나오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요, 가족들이 사마천을 멀리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도 장이 9번 뒤틀린다 이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그 친구 이만한테 그 보이만서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 뭐냐 참고로 이만은요 형양 사람으로 그 대장군 위청의 시종을 거쳐서 그 낭중이 됐던 사람이에요. 낭중이 됐었는데 익주 자사까지 올라가요. 익주 자사까지 올라가는데 익주성이면요, 나중에 그 대촉의 그 수도가 되는 그 성도 익주성 맞아요. 성도 익주성 맞고요. 그 기원전 91년 그 여태자 유거의 그 반란이 일어나고 무고의 난이라 부르죠. 근데 당시 이만이 군관으로 있었는데 여태자의 출동명을 받고도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북군의 한 말단 관리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의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이만은 처형 위기에 몰렸는데 사마천에게 구원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요. 근데 여기서 사마천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답장마저도 그 제때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잘리는, 그러니까 목숨은 살아있어요. 허리는 잘리는 요참형에 처해져요.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어쨌든 그래서 죽고만 싶다 그런 기록을 썼다 그래요. 어쨌든 사마천은
그 감옥에 이제 궁형을 받은 다음에 그몇년 갇혀 있었어요. 왜 궁형 받은 다음 몇년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계속 집필을 했고 한무제 신임을 다시 되찾아서 중서령이 돼요. 중서령은 위나라 조비 황제 때부터 위나라 문제죠. 조비 황제 때부터 그 재상직으로 격상이 돼요. 중서령은 그전까 전환시대 때의 중서령은 황제의 서간을 관리하던 직책. 사실상 황관들이 맡은 직책이에요. 그래서 그 황관 대표 인물들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어쨌든. 근데 사마천은 진짜 불쌍해. 이후 이광리는요, 나중에 무죄 말년에요, 후사 문제에 휘말리면서 그 흉노하고 싸우라고 준 군사들 데리고 오히려 흉노로 그 망명해버려요. 그래서 사마천을 고자로까지 만들면서까지 이광리를 두둔해줬던 한무제가 이게 빡치니까 그래서 장안성에 남아있던 그 일족들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참고로 한나라는 전환시대 때는 도읍이 장안이었고 후한시대 때는 수도가 남양이었죠. 물론 헌제시대 때 잠시 장안으로 옮기고 그 마지막에는 허창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그리고 이광리는 나중에 흉노족 선후의 사위가 돼요. 그러다가 그 전대 선후의 연지가 병에 걸리면서 그 산재물로 바쳐진 신세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한무제가 나중에 사마천을 비방하거나 처벌하라고 했던 사람들을 사마천을 중서령에 임명하면서 싹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마천한테는 한무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사나이로서 그까짓 거 없는 게 뭐가 대수냐. 그런 걸로 너무 절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녀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위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뭘 위로를 해? 어쨌든 참고로 궁형을 당하면 어깨가 굽는 건 생리학적인 뭐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 궁형은 어떻게 당하느냐면요. 원래 고대 중국 시대에 오형이 있어요. 그 오형이라는 어떤 형을 말하냐면요. 묵형, 의형, 월형, 궁형, 대벽형 다섯 가지의 형벌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의 형벌 일일이 설명하자면요. 묵형 얼굴에다가요. 문신으로요. 무슨 죄명인지를 문신으로 얼굴이나 팔뚝에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형은 여기 코를 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코를 베고도 황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로마에서는. 그리고 월형은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거예요. 자,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못 걷죠. 그리고 궁형. 음경하고 고환을 싹다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대벽형. 목을 치는 참수형이에요. 그렇고요. 대벽형. 깨끗하게 대벽형으로 목이 베이면요. 죽는 대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살고 싶어서 궁형을 택하면 한심한 장자 취급을 당하는 시대예요. 생을 포기하느냐, 남자로서의 명예를 포기하느냐, 그런 둘중 하나였다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사기 주 본기에 의하면 궁형에 해당하는 죄목은 모두 300여 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형벌 죄는 불륜. 그래서 남자의 궁형에는 음경만 도려내거나 음경하고 고환까지 모두 싹다 도려내는 방법이 있어요. 중국은 주로 둘다 도려내요.
그래서 황관들은 음경이 없으니까 소변을 앉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앉아서 볼일 보고 있을 때 눈물이 난다거나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대요. 그리고 부형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썩는 형벌. 성기를 절단하는 환부에서 살이 오랫동안 썩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실로 보낸다 그래요. 왜냐면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고 나서 바로 석방되지 못한 이유가요. 궁형을 당하면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 이제 지하에서 지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데 이게 그 지하에서 지내야 될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그 약간 그 누에를 치는 것하고 비슷하게 누에 치는 그 자세가 있나 봐. 그래서 잠실로 보낸다 그래요. 흔히 구경을 당하고 잠실로 보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내실을 만드는 지역을 잠실이라 불렀는데, 실제로 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있죠. 아, 살 빠졌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이요. 정말로 조선시대 때 내실을 만드는 그 동네였대요. 지금은 거기에 종합운동장이 있죠. 내실을 만드는 동네. 그렇구요. 어쨌든. 그리고, 그, 뭐냐. 국내 옛날 영화, 업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거기서는요, 궁형을 이렇게 집행을 했대요. 1단계. 죄인의 바지를 내린다. 2단계. 포졸이 죄인의 거기에다가 이 대통이라는 걸 씌운대요. 이 대통이라는 걸 씌우는 이유는요, 자를 때요, 그 피가 엄청나게 솟구친대요. 그래서 과다출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뭐냐, 자르는 집행자가 그 피를 묻지 않게 함과 함께 그 형벌을 내리는 사람도 남자인지라서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막 이럴 거 아니야. 막 자르는 순간 막 아! 소리 나면 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대통을 끼운다 그래요. 그리고 셋째 거기를 자르는 거죠. 참고로 그래서 이 궁형을 당하면요, 그몇년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잠실에 있다가, 그리고 사마천은 원래 그주 뭐냐 중국의 5대 형벌 대벽형을 받으면 죽을 수 깔끔하게 죽고 명예를 얻을 수 있었지만, 아빠가 역사책을 꼭 완성이다오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유지를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궁형을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죗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궁형은 궁형대로 당하고 몇년 동안 더 감옥에 있었던 거야.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출소한 이후 그 감옥에서도 역사 사기는 계속 썼고요. 그래서 이제 중서령이 됐어요. 그 중서령이 된 다음에 그 사기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한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썼던 그 쓰여진 한서에 있어요. 한서에 그 사마천 열전이 있는데, 사마천 열전에 의하면 그 재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통을 당했으니 그 최후가 평안하지 않았다 라는 기록을 토대로 그렇게 말년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래요. 사망 연도가 그렇게 확실하진 않아요. 기록상으로는 기원전 86년 만 59세로 죽었다고 나와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만 59세면 이게 궁형을 당한 사람들이 수명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좀 많대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구요. 자, 어쨌든 그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춘추 전국 시대의 그
뭐냐? 춘추 전국시대에 그 관련된 그 역사를 썼던 춘추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이 편년체 방식이거든요? 편년체는 그 시간 순서대로 오래된 사건에서 새로운 사건 순서대로 계속해서 늘어놓아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사마광의 자치통감이 이렇게 썼고, 고려사 저료가 이렇게 편년체에서 썼고, 조선왕조실록도 기본적으로는 편년체예요. 그리고 그 뭐냐, 편년체의 경우는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전후 관계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다루는 시기가 막 몇백 년 단위가 되면 분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기전체 방식이 있어요. 그 기전체 방식은요, 그 사마천이 쓴 방식인데, 그 중국의 정사인 25사는 그 모두 기전체를 등록됐어요. 그래서 삼국사기하고 고려사 역시 기전체로 썼어요. 기전체를 보통 정사체라고 부르는데, 그 뭐냐, 그 기전체로 나타낸 사서, 조선시대의 역사서를 기전체로 나타낸 사서는 없어요. 삼국지는 실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소설은 엄청 부풀려진 거죠, 삼국지 연의는. 자, 그렇고요. 그 어쨌든 기전체 구조는 본기가 있고 각 왕조의 연대기죠. 그 다음에 세가가 있어요. 세가는요, 제후국들, 그 제후국들에 대한 전기예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군현제도로 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라 시대 이후에는 이제 제후국이 몰락해서 그 세가라는 편, 세가편은 사기하고 시도대 사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자의 경우는 열전이 아닌 세가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고려사의 경우는 고려의 왕들을 제후의 예에 따라서 세가에 올렸어요. 아무래도 후임 조선왕조에서 편찬된 역사책이다 보니까 그 고려 왕들을 제후대우를 한 거야. 그리고요, 열전, 인물 얘기죠. 열전,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김유신 열전을 빼면 거의 뭐 대충 썼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뭐 유비, 손권, 우왕, 궁예 등 실제 군주였지만 사서 편찬자의 판단에 비정통 군주로 보는 경우도 열전에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도 항우하고 여후를 본기에 썼어요. 자, 그 다음엔 연표, 가계표, 인명표 이런 표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가 있어요. 본기나 열전에 없는 사회적인 사항, 법률, 경제, 자연현상 등이 이 지에 들어가요. 지리에 관련된 얘기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전체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해요. 하지만 그 뭐냐, 사건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기는 해요. 어쨌든 뭐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편년체 서술을 좋아해요. 그 여러분들 그 위키 형태 사전 있죠? 위키 형태의 그런 오픈백과 사전도 어떻게 보면 기전체죠. 장르가 그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 사마천의 경우는요,
한무제에 대한 내용도 사기에 써요, 태사공서에. 그래서 그 사기를 또 다른 말로는 태사공서라 불러요. 그리고 보통 아무리 자기를 고자로 만들었다고 해도 당대 권력자이며 황제인 한무제를 어떻게 사마천 자기가 비판을 했을까? 근데 이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뭐 후세의 갑필이다 뭐 그런 의혹을 받아요. 근데 어차피 사마천은요, 어차피 그 사마천 본인이 잃을 것도 더뭐더 잃을 것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자기가 궁형을 받고도 치졸하게 살아있는 이상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어차피 죽어 있는데 황제를 욕한다 해도 별 페널티도 없는데 무슨. 그리고 갑필이라는 물증도 없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한무제의 바로 전 황제가 경제거든요. 그 유비의 조상. 근데 경제 본기도 너무 단조로워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사마천 사후 역사라는 개념은 주로 역이라는 한자로 표기를 했는데 이 역은 달력의 그 역자거든요. 1년의 개념을 준 달력의 중심을 둔 생활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마천 사후로 역사라는 단어가 탄생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개념이 굉장히 도덕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역사로 바뀌었다는 거. 태사공 사마천의 업적을 기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궁형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술 생존 확률이 줄어요. 근데 당시 수술 기술로 40대 후반에 궁형을 당했던 사마천이 이거는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잃고 자칫하다가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사마천은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궁형이라는 수모를 감당을 했고 결국은 정말 어떻게 버텨가면서 이걸 써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인 면을 다뤘던 화식열전에서요. 여러 부자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돈만 많으면 황제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수 있으니 가급적 돈을 많이 버는 게 좋다는 식으로 선수를 해요. 그래야 자기처럼 고자가 안 되니까. 그리고 사료 문제로 있어서 공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성향이더라고. 참고로 사마천의 부인은 유씨예요. 그리고 그 뭐냐 사마천의 딸이 낳은 외손자 양오는요 그 사기를 익힌 다음에 자기 외할아버지가 쓴이 사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를 해요. 그렇고 그 양오는 이제 나중에 그 뭐냐 직위를 잃은 다음엔 집안에서 일하면서 재산을 축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중에 선제가 그 대형 모두죄를 적용해서 요참형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전하는 멸망했던 왕망이 사마천의 후손을 찾아서 사통자라는 사관벼슬을 줬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마천하고 같은 가문의 사람이지만 사마천의 직계 후손은 아닌 그 진나라 무제 사마염이 진나라 무제고 진나라 태조가 사마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 사마천의 가문은 중국 주나라 때부터 이어진 가문이라고 사관으로서 역사를 기록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주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위나라, 조나라, 진나라로 흩어졌다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진나라로 간 사마씨 중에서 사마차게 아들 사마차게 손자가 사마근이고 사마근의 손자가 사마창이고 사마창의 아들이 사마무택이고 사마무택의 아들이 사마희고 사마희의 아들이 사마담이고 그 사마담의 아들이 사마천이에요. 그리고 그 진나라를 세우는 그 사마의 그 진나라 태조 태조로 추존이 되죠. 사마의는 그 조나라로 들어가요, 이쪽 집안은. 그래서 사마씨의 후손 사마앙, 그 사마앙은 항우에 의해서 은왕이 됐고요. 그리고 고조 한나라 고조가 항우를 정벌할 때 한나라의 귀순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앙의 11대 손이 그 사마방이고요. 사마방의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사마의예요. 그래서 이 사게르지피란 사마천의 가문은 그 뭐냐 춘추전국 시대 때 진나라로 갔고, 그리고 그 나중에 서진을 세우는 사마씨 집안은 그 서진을 세우는 사마씨 집안은 그 춘추전국 시대 때 조나라로 가요. 그렇게 이제 그 길이 갈려요. 뭐 그렇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사마천에 대한 얘기가 좀 여기서 너무 길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일단은 녹화를 끊고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할게요.